옆집에 이렇게 문 열어서 동시에 마주친 적이 있어요. 예.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. 마치자마자 나쁜 새끼라고. 사실 배우로서는 최고의 찬사일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러니까. 리얼하게 잘하십니다. 나쁜 연기를 정말 맛깔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네. 연기 잘한다는 거죠. 네. 사실 감사하죠. 이렇게 행복한 나쁜 놈이 있을까 싶으니까. 아무래도 코로나 때 좀 일이 많이 좀 어려워서 다른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제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다른 좀 기회가 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치킨집을 하나 해줬죠. 네. 어리다 어리. 잘하셨다. 네,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. 네.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? 협업했습니다. 협업했습니다. 사실은 이제 1억이라는 돈을 그 친구한테 회수했는데 흔히 말해 회수라고 하잖아요. 그건 1,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.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 뭐 피할 수도 있고 연락 안 할 수도 있는데 먼저 평생에 걸쳐 갚겠다.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계속 친구가 되어서 고맙다. 그래요? 그래서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럼요. 그래서 네. 미담은 자꾸 말씀 좀 하셔야 돼. 안 그래도 나쁜 남자라고. 스스로 제가 믿어. 근데 종국이보다 더 심한 짠돌이래. 오, 아, 그래. 오. 짠돌이래. 아, 그래. 오. 아니,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데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짠돌이 노릇을 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. 아니, 그렇다기보다도 이제. 우리는 월급쟁이라. 아, 이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늘 경량 패딩에 겨울에 보일러 켜지 않고. 패딩 입고 양말 신고 계시는 아버님 그러시구나. 왜 그럴까? 보일러 틀면 따뜻하게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원래 다 그래요. DNA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. 올겨울에 이경 씨가 단 한 번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어요. 와. 1분도 예. 세상에. 아니 근데 그러면 집에서 경량 패딩을 입고 내복을 입고 그러고 버티는 양말 거예요? 신고. 아, 뭐 버틴다라는 표현은 아닌데요. 이제 방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있고 전기장판이 있고 거실에서 이제는 그 오방난로라고요. 그 난로가 있어요. 그 한 면만 틀 수 있어서 한 면만 틀고 마저 일 보고 바로 침대 들어가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만 좀 춥고요. 아니 그럼 가스비가 올해 좀 적게 나왔겠네. 저번 달에가 2만 원 정도. 와 세상에. 2만 원 정도. 와 세상에. 세상에. 여름에도 더 많이 나오는데. 거의 뭐 기본 요금만 나오는 건데. 그 우리 아들만 짠돌이가 아니네.